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웃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여기 요정의 샘 열었고요. 오늘은 하이라이성을 좀 돌아다녀 볼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지금 훈련소는 갔을 것 같긴 한데 뭐 다 간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 뒤쪽 선착장 쪽 안 갔을 테고 이쪽도 안 갔을 텐데 뭐랄까 항상 고민되는 일단 요리를 좀 만들러 가죠. 회복 아이템이 없어서 하이라이 성에 지하 감옥도 갔었고 딱히 할 게 있나 싶어지긴 하네요. 하이라이 성 가도 어차피 관문 쪽 들어가서 싸울 것도 아니고 여기 생각해보니 떨어졌다가 다쳤었거든요. 근데 비가 계속 오지 요리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비가 올 리가 없는 게이드로 가죠. 사탕을 계속 할까 말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기다리는 게 너무 많아요. 들어갈 때 기다려야 되지. 깨면은 또 나올 때 기다려야 되지. 숙녀 세트로 하긴 조란마을 가도 됐으려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네요. 아 여기 온 김에 뭘 드래고 나 잡을까나. 어디지? 어디였더라? 아 저쪽이다. 빅부메랑 어라? 횃불이 안 보이죠? 아, 횃불에 던져놓고서 회수를 안 했구나. 내 것도 높은 거였는데. 일단 요리나 하죠. 오팔이랑 보석류 잔뜩 모아야 돼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 전에 다 팔아가지고 화살을 샀죠. 2개짜리도 좀 만들고
링크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사과밖에 못 먹네요. 그래도 안전빵으로 사과를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요리는 대충 만들었고, 일단 뭐 얘기 꺼냈던 김에 바로 하이라이성으로 가보죠. 칼 같은 거랑은 다 거의 최상급으로 갖고 있어서 굳이 훈련소 같은 데 털어서 칼을 찾으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대검류가 너무 많아요. 쓰지도 않는데. 일단 왕가의 창으로 세팅하고 화살로 크리티컬을 노렸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얘네들 너무 많죠. 인간은 버리고 자, 현재 위치가 6인데 저기 빈 공간 갔던 데구나. 뒤쪽에 있는 3층으로 올라서 넘어가 볼게요. 창이 빠르고 편하죠. 못 죽어요. 이번엔 또 뭘 버려볼까? 프리릴로드 상두리자의 스피어. 네, 프리즈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도 공격력이 좀 꽤 있거든요. 못 올라가네.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귀찮은기로 한번 감전시키면 감전되나? 되긴 되네요. 이럴 때는 못 보네. 회사는 활로 할 걸 그랬나? 자, 이쪽 지금 막혀 있어서 저쪽 끝쪽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처음부터 여기로 왔네. 아, 근일 방패 저기 안에 있을 텐데. 방패나 좀 챙기자. 야, 이거 떨어지겠네. 여기에 몬스터 케이크였나? 저거 어디 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마호칸에 만들어주면 좋아하죠. 어, 요거 또 있네. 지금 못 주워요. 슬롯이 없어서. 부메랑 가꾸르기 좋아가지고. 근데 이미 얘도 있고. 가디언 엑스 화염의 검은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건데 대체제가 여기 대검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고민되네요. 빙설의 대검 가디언 엑스를 머리 컷이냐. 일단 스킵. 부메랑은 갖고 놀 거라고. 포기가 안 되네요. 창 부숴주면 주워오면 되겠네요. 쌍두 의자 스피어 버리고 대검 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한 손목에는 칼을 들고 방패도 들고 있어서 편하고요. 창은 리치가 길어서 편한 거고 대검은 공격력이 높죠. 어, 대놓고 걸렸네.
맞죠? 근위의 방패 하나, 왕가의 활도. 기사의 활 하나 버리죠. 지금 왕가 양손거미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건 근위의 활일 텐데 왜 표시가 안 뜨냐. 군의 활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군의 활 60이라는 초 데미지를 자랑하죠. 좀 칼 멋지고 리잘보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뭐 자주 왔던 곳이라 특별할 것도 없네. 지금 지도 보면은 일로 나가면 오른쪽 길이 있죠. 아, 여기 식당인가요? 식당도 아이템이랑 몬스터들이 꽤 있긴 한데 어차피 쓰지도 않는 프리즈 로드 좀 쓸까요? 여기 뒤에 가면 기습되나? 녀석 됐고, 창이 은린의 창이었네. 무심의 대검 써보자. 한 방이네요. 사실 한 방은 아니고 얼린 다음에 때리고 때린 거라. 나무와 사라나 아까 제가 쏜 거고 근위의 창 아마 사진 안 찍었을 거예요. 찍었네. 언제 먹었지? 근린의 창 버리고 근위의 창으로 바꿨습니다. 오, 특급 쇠고기, 상급 쇠고기. 여기 뭐 있죠? 왕가의 활이네. 프리즈 로드로 바꿔놓고 얼어라.
아이고, 맞았네. 어우, 또 맞았네요. 이런. 방패를 안 들고 있어서. 이런. 불상사가. 그래도 뭐. 요정님 아직 세 마리 남아 있습니다. 좀 멀었나? 타이밍이 안 맞았네. 때리고 바이크래셔 필요 없죠. 어차피 활이 남아도니까 왕가일로 바꿔주고 리젤브 다시 세팅하고 처음 활 쐈던 거네요. 다른 게 또 있었나? 그나저나 두 번이나 목숨을 잃어서 요정이 너무 아깝네요. 잠깐만, 안쪽에 뭐 반짝거린 것 같은데. 그치, 화살. 자, 이쪽이고요. 네, 여기는 전에도 왔던 데라서 특별하게 뭔가 있진 않네요. 어이구, 한 대면 죽는데. 오, 역시 맞았네. 용골 몰이 불린 배트. 어린 무기마니아의 아양공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양공 갖고 있잖아요. 이연궁이구나, 이연궁. 목숨이 두 개 남았습니다. 좀 있을까 한번 훑어봤는데 없고요. 이건 어떻게 지나가지? 반대쪽인 것 같은데 두 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 별 수 없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한 대 더.
큰이의 창이랑 왕가의 창이랑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공격력만 봐서는. 여기도 전에 왔던 전망실이고요. 뇌전의 검이 있었네. 불쏘시개 어차피 많으니까. 일단 횃불을 버리고 뇌전의 검으로. 또 이거 왕가의 활이 되니까. 바꿔주고. 오, 고대병기 활. 화살이죠, 화살.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없죠. 이게 여기 있어서 신경 쓰이네요. 여기서 뭐 해야 되나? 아닌 것 같고. 일단 현재 위치는 이쪽입니다. 일단 정방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아까 못 갔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죠. 아이고. 자, 하이라이 성에도 돌아가고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전엔 사신수 하기 전에 온 거라서 요걸 못했을 뿐이지. 자, 현재 위치 이쪽이고, 저쪽에 있네요. 관문 라이넬이랑 지금 싸우기 싫으니까 좀 우회할게요. 가디언 있네. 가디언은 귀찮아서 피하는 거라. 어디쯤이죠? 이 근처 같은데. 아, 왜 또 안 움직여? 요 아래인가 봐요. 닫혀있네. 어떻게 여는 거지? 저게 닫혀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를 않아서 그냥 왔는데. 어떻게 오는 거야?
그러면은 저 앞에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만들어 놔서 먹긴 하네요. 이쪽에 문이 있어. 깜짝이야. 여기 아까 그 방일 것 같은데. 신배 대검 꽤 괜찮은데요. 내구도도 꽤 높네. 자, 또 고민의 시간. 강철 리자시드 그냥 일단 버리고. 지금 여기 눈알이 안 보여서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넘어오긴 했네요. 여기가 아래쪽이랑 여기 들어온 거고. 일로 가보자. 가면은 밖으로 나가는 길인 것 같아 보이고, 여기로 가면은 그냥 막힌 길인 것 같긴 한데. 넘어갈 순 있나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소시계를 아직 안 버렸으니까 장비하고. 요리 좀 할게요. 링크는 과외 전골밖에 안 먹고 있죠. 딴 것도 먹이긴 하는데. 자, 이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갈 수 있나요? 눈알도 안 보이고. 뛰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는데. 이쪽 라인이고. 방법은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냥 위쪽으로 가보죠. 무리해서 넘어가려다가 죽을 것 같아요. 모심의 대검이 드디어 부서질 것 같네요. 너 왜 거기다 던졌어?
여긴 그냥 터쳐보는 거예요. 어, 근데 코로그가 있지? 그냥 터쳐본 건데 코로그가 나왔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오심의 대검. 여기 훈련소라 싸워야 되는 곳인데 여기서 범인 것 같은데 버릴 거예요 저건. 제 근위의 대검을 들고 있는데 뺏어야 되나 고민이고요. 자이로가 안 먹고 있어서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고민되네요. 바꿔주죠 뭐. 전에 여기 있던 보물상자 먹어서 없고요. 왕가의 양송 또 있죠. 여기 나가는 길 없나? 아, 없구나. 아, 길을 잘못 보고 있었나 보네요. 아까 못 간 곳이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은 그냥 왕가의 양손검을 써볼까 합니다. 이쪽 귀도 있었네. 여기 닫혀 있죠. 어떻게 오는 거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철판이 있네. 아이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막고 안 죽었나 했더니. 조라가 옷을 입고 있네요. 몰랐네.
뭐 없어? 아까 뭐 떨어졌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왜 저는 처음 볼까요? 대충 내리면 안 고쳐지나? 처음 보는 것 같지? 아 여기는 실제로 처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활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걸 여기서 휘두르기엔 좀 아깝긴 한데. 오는 길이 워낙 많이 빠졌고 자 이렇게 봐서는 스위치가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다. 이게 스위치인가 봐요. 올라갔다. 뭔가 무거운 걸 올려놔야 되는구나. 던지지만 않으면 안 터질 테니까. 올려놔 주죠. 자, 지도야 좀 돌아가 줄래? 자, 아, 아까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곳이 여기네요. 관문이랑 좀 못 가긴 했는데. 일단 하이랄 오늘은 여기서 나가고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는 걸로. 관문 들어가면 어차피 라인엘 나오는데 라인엘 연습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한방이 세서.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